여보세요. 그날 저녁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모습에 정연철 목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왔어요.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나와서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평원에서 저 마음 아파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파요. 아팠어요. 쌀 하나도 없어요. 다 빠졌어요. 안매 괜찮아요? 물어봐요. 현재 정연철 목사는 캄보디아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즈메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이름이 어떤? 사윈 친구. 사윈 친구입니다. 사윈 친구예요. 라고 그렇게 예요 해도 되고 입니다. 동생이에요. 동생이. 정연철 목사가 캄보디아 이주민들과 한글 공부를 하는 동안 홍은희 사모는 부엌에서 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선교사로 헌신했던 시간이 있기에 타지 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연철 목사와 홍은희 사모. 그렇기에 서로 정을 나누는 이 시간이 특별하기만 합니다. 뭐 또? 다요. 다 맛있어요. 사모님 저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파서 내가 마음에 아파요. 목사님 사람 좋아요. 목사님 너 그 공부 열심히 해. 우리 다 우리 돼요. 자, 잘 가요. 쏘리, 다리 잘 가.